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과학자들은 실제로 식물이 지능이 있다고 믿어요. 또 신문에 이렇게 내면 모든 신문 독자들은 아, 식물에도 지능이 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그냥 아, 멋대로 생각해버려? 사실이야, 사실. 왜? 그 현상을 보면 식물이 지능이 있는 것 같아. 아, 시골 할머니가 서울 손자를 보러 왔어. 근데 서울 손자가 리모컨 장난감 자동차를 갖고 놀아. 시골 할머니가 다 보니까 너무너무 희한해. 아, 서울 장난감은 장난감도 뭐가 있구나? 지능이 있구나. 이런 현상은 똑같은 현상이에요. 자, 사실 서울에 있는 장난감 자동차가 실제로 지능을 가지고 그렇게 알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 서울 장난감 자동차가 요리조리 피하면서 움직이는 지능은 누구 지능이라? 손자의 지능이지. 그렇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것은, 자, 우리가 갈 길을 아무리 생각해도 실제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여기 보면, 그럼 왜 식물에도 식물 자체가 지능이 있다? 그 과학자들이 생각하느냐 하면,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식물의 생존 전략. 식물이 이 전략이 있대요. 벌레들이 달려들어서 자기를 갉아먹을 때 자기를 보존하고 계속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을 식물들이 세웠대. 참 놀라운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 식물들이. 자, 잎사귀에 이렇게 이 벌레가 붙었다.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식물이, 이 잎사귀가 소화 억제 물질을 분비해요. 실제로 그래요. 식물이 안 붙었을 때는 이 소화 억제 물질이 없어. 없는데 식물이 탁 붙어서 한 입이라도 갉아 먹으면 뭐예요? 소화 억제 물질을 분비해가지고 이 벌레가 어떻게 벌레가 배탈남. 그 배탈 나가지고 어배야 이러면서 잎사귀에 계속 붙어 있지 못하고 어떻게 땅으로 떨어져. 그러면 누구 와서 잡아먹어? 이 개미들이 와서 잡아먹어. 그래서 식물은 계속 생존할 수 있어. 실제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해? 야, 식물들도 지능이 있구나. 이렇게 나타난 현상대로 보면 사실인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도 속았어. 식물에 지능이 있다. 식물 자체에 지능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아, 벌레가 붙어서 나를 갉아먹어? 그러면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하자. 내가 지금 인슐린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인슐린을 더 생산하자.
할 수 있어요?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구나. T세포 유전자를 켜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여버리자.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는 거 다 누가 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내 꺼진 유전자를 켜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하게 해서 그래서 죽이는 거야. 우리 인간에게도 인간도 그런 지능 없어. 그런데 식물에 지능이 있다고 믿는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황당하지만은 이런 말을 그냥 하고 있는 것이 학계예요, 학계. 그래서 심지어는 영어로도 식물지능이라는 말이 있어요. 식물은 plant고 지능은 intelligence. 그래서 plant intelligence. 그래서 plant intelligence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런 것을 발견하고, 이야, 식물의 지능이다. 이렇게. 그러면 확실히 식물들은 누구보다 나아요? 네, 사람보다 나아요. 네. 참, 이렇게 생각하는. 네. 네. 자, 그러면, 소화 억제 물질.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하려면, 이 잎사귀도 다, 잎사귀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포. 그럼 그 세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유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세포 안에 무슨 유전자가 있어야 돼? 소화 억제 물질 생산 유전자가 있어야 돼. 그 유전자가 있어야 되고, 첫째. 둘째는 뭐예요? 그 유전자가 켜져야 돼. 벌레가 붙었을 때. 그래서 소화 억제 물질이 생산되어야 돼. 그럼 그 유전자가 켜지려면 뭐가 필요해? 생기가 필요해요. 유전자 혼자서 꺼졌다 켜졌다 하네. 생기가 필요해. 그래서 생기가 필요한데 그 생기를 하나님이 탁 보내서 소화 억제 물질 생산 유전자를 탁 켜주면 소화 억제 물질이 생산이 돼서 이 벌레가 그걸 먹으면 배탈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 현상은 하나님이 이 식물을 돌보신다는 것이 보이는데 과학자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 식물이 지능이 있다고 보여. 그것이 무슨 눈, 무슨 눈? 나쁜 눈, 좋은 눈이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병의 치유를 받기 위하여 무슨 눈을 가져야 돼? 좋은 눈을 가져야 돼. 그 좋은 눈은 누가 그런 좋은 눈을 줘? 그래서 이 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좋은 눈이란 것은 좋은 관점을 얘기합니다. 관점. 좋게 보는 그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그 관점이 바뀌면 내 나쁜 눈도 좋은 눈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보면 이렇게 성경이 훨씬 더 과학적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은 종교적이고 과학이 종교적이지 과학적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과학자예요. 과학자로서 저는 의사지만 성경을 공부하기 위하여 물리학도 공부하고 쭉 해보면 성경이 훨씬 더 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차원을 이 땅에 있는 우리 죄인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만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이 옳다. 생명이란 걸 발견할 수 있고, 이 땅, 조건적인 이 땅에서는 조건적인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땅에서는 생명을 모르게 되는 거죠. 왜?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 그 자체니까. 은혜, 와, 진리, 그게 생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번엔 더 똑똑해요. 이제 이렇게 벌레가 달려들어서 갉아먹으면 그 가지에 있는 모든 잎사귀들이, 주위에 있는 모든 잎사귀들이, 어떤 향기를 뿜어요. 어떤 향기를 뿜나고 하면, 이 말벌들이 좋아하는 향기를 뿜어요. 그래서 근처에 말벌들이, 좋은 냄새가 난다. 어딜까? 하고 날아와 보니까, 뭐가 있어? 맛있는 말벌, 벌레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 말벌들이 이 벌레를 잡아 먹어요. 얼마나 똑똑해요. 그러니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식물에 지능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벌이 좋아하는 향기는 이 벌레가 붙어 있지 않는 이 양쪽 잎사귀에서 뿌려 뿜어요. 와, 그러니까 애들은 눈도 있는 것 같아. 바로 내 옆에 잎사귀에, 내 친구 잎사귀에 벌레가 있구나. 이것도 결국은 이러한 향기, 향기라는 것도 다 알고 보면 뭐예요? 물질이에요. 냄새도 다 물질입니다. 그 물질이, 그래서 여러분, 알코올 냄새 나요, 안 나요? 그 물질, 알코올이 증발이 돼서 공기 중에 올라오면 그것이 코로 들어가면 알코올 냄새 나. 냄새도 다 물질이에요. 그 물질, 냄새를 뿜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유전자가 켜져. 어떻게 켜져요? 잎사귀들이 알아서 켜요? 아니지. 반드시 유전자가 켜지려면 우리가 뭘 받아야 돼? 생기를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이 식물들이, 이 벌레 때문에 벌레들이 다 갉아먹어가지고 그 지역에 식물이 완전히 멸종하게 되는 현상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식물들도 이렇게 돌보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나, 여러분, 암세포 죽이는 현상이나 다 같은 현상이야.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우리 몸 안에 이런 병균이 들어왔다. 이런 병균을 포도상구균, 포도알처럼 생긴 구균, 구균은 공같이 생긴 균이다, 이 말입니다. 포도상구균. 예. 이거, 여러분, 이거 얘기할 땐 조심하셔야 돼. 조심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포도상구균이 되니까 그러지 마세요. 포도상구균. 자, 포도상구균이 들어왔다. 그러면 T세포들은 얘를 죽일 수 없어요. T세포들은 뭐나 죽여요? 암세포, 결핵균, 곰팡이 이런 걸 죽이는데 이 박테리아는 못 죽여요. 그럼 박테리아를 잡아 먹을 수 있는 백혈구는 이 백혈구예요. 자, 그러면 그런데 포도상구균이 딱 들어왔을 때 이 백혈구가 혼자서 잡아 먹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T세포, 즉
이 T세포도 다 이 혈관, 이게 혈관입니다. 이 혈관 안에 있었는데, 이 포도상구균이 침투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T세포가 포도상구균을 죽이는 것을 총지휘하기 위하여 혈관 밖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T세포 내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T세포가 지능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혈관 안에, 여기 본래 혈관 안에 있었던 이런 백혈구들을 내보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도 이 포도상구균을 잡아먹는 백혈구를 내보내려고 어떻게 줄 서서 지금 나가려고 해요. 이 놈은 지금 나가고 있고. 그리고 T세포는 뭐 하냐 하면, 여기 T세포인데, 요 B세포, 요거는 B세포, A, B, C, D 할 때 B세포. B세포에게 지시를 내려, 신호를 줘서, 뭐를 생산하게 하냐 하면, 이런 항체를 생산하게. 그래서 이건 코로나, 뭐, 예방주사, 백신 맞고 항체가 생겼니, 안 생겼니? 실제로 T세포가 B세포한테 신호를 줘서 B세포가 항체를 만들어요. 그 항체를 만들면 이 항체가 수갑의 역할을 해가지고 여기 딱 올라붙어. 균에, 병균에 올라붙으면 그 수갑이 채워진 병균을 이 백혈구가 잡아먹어요. 이런 모든 현상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하나님이 유전자를 다 조절해서 백혈구를 잡아먹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이 제일 잘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뭐를 해? 기본 여건을 갖추어줘. 음식도 뭐예요? 건강한 음식. 그렇죠? 그리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예. 네. 그 다음에, 물도 마셔야 되고, 예. 네. 그 다음에, 충분한 심호흡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햇볕도 쬐어야 되고, 예. 네. 모든 것을 절제해야 되고, 예. 휴식해야 되고, 예. 이런 기본 여건을 갖춰주는 일만 우린 하면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맨 끝에 신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신뢰를,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않으면서 그런 뉴 스타트 생활만 즐겁게 룰루랄라 웃으면서 무엇을 버리고서? 걱정을 모두 버리고서 웃으면서 노래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즐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생기로 처리해 주시기에 되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로 뉴 스타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병에 대해서는, 그건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뭐 걱정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내 소관이 아니야. 병을 낫게 하는 그 내 병 치유의 소관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떻게 걱정해서 뭐 해서 어떻게 해서 그거는 악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기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방해 작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처리하시고 치유하신다. 그리고 구원하신다. 는 것을 그것을 더 옛날보다 더 확실하게 믿으면 그것이 나에게 치유로 치유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을 이제 기초로 해서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고 있습니다. 가시다가 이제 사마리아로 지나가시게 됐는데, 예. 자, 여기 이제 번역을 보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시겠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볼 때 그 지역은 완전히 그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 그런데 그래서 유대 남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남북으로 분단됐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대라고 그러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이 그 아시리아라는 아주 흉측하고 악한 그 민족 그 강대국에게 완전히 정복당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시리아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막 혼혈을 시키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남쪽의 유대 사람들 볼 때는 저거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뭐냐? 아니야. 왜? 혼혈이 돼버렸으니까. 예. 피가 섞이고, 그래서 남쪽의 유대 백성들이 저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자격이 없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을 중요시했어요. 족보. 그래서 이제 그 후부터는 이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 그 사람들을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상종을 하지도 않고, 인사천만에 만나지도 않고,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뭐예요? 더럽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요게 좀, 정확한, 번역입니다. 사마리아를 거쳐, 뭐예요? 가셔야만 하셨더라. 사마리아로 거쳐 가셔야만.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거기에 뭐예요? 중요한 볼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는 더 강력하네요. Must needs go through 그러네. Must need. 오, 이건 뭐냐? Need 필요했다. 사마리아로 반드시 must는 반드시죠. 반드시 지나가야 될 필요가 있었다. 무슨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 오늘 가야만 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성경은 이런 말들이 아무것도 아닌 말인 것처럼 보여도 다 그게 뭐가 암시가 돼서, 아, 뭐 하러 가셨을까? 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기를 싫어하는 곳으로 오늘은 반드시 가셔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면서 성경을 보셔야 돼.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그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옛날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 또 야곱이 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자, 정오가 됐다. 어제 6시. 해가 중천에 떴어. 아주 뜨거울 때야. 이 우물에, 그, 이제, 그 당시는, 그 동네 우물이 한두 개씩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 여자들이 아침에 시원할 때 우물을 기르러 나와서, 그 북새통이죠, 아침에는. 근데 해가 중천에 떴을 때는 너무 뜨거워서 아무도 물 기르러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어. 이제 나중에 알고 보면 예수님은 이 여자를 만나러 온 거야. 이 여자 때문에 왔어요. 왜 이 여자 때문에 왔을까? 사마리아 여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근데 이 여자는 더더구나 어떤 여자냐면 아주 죽일 년이에요. 아주 못된 년이야. 그 사마리아에서 제일 못된 년이야. 창녀야. 창녀인데 어떤 창녀냐 하면, 남자들을 꼬셔가지고, 마누라 있는 남자들 꼬셔가지고, 등쳐먹고 버려. 그래서 다섯 명을 등쳐먹고 버렸어. 지금은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사는. 그래서 이 여자는 절대로 아침에 우물 기르러 나올 수가 없을 만큼, 아주 악명이 높은 여자야. 예. 네. 그 여자를, 그 창녀를 예수님 만나러 온 거야. 그래서 그 뜨거운데, 예. 네. 거기서 우물, 왜, 반드시, 그 창녀는, 그 죽일려는, 절대로 아침에는 우물 기르러 올 수 없으니까, 아무도 우물 기르러 안 오는 시간이라야 나올 수 있고, 그때 시간에 맞춰서 내가 가야지 하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참,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면, 참,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그런 여자일지라도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야. 아시겠죠?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구원을 하려면 누가 누구라는 것을 믿게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돼. 그가 하러 오신 거야. 다른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보고 저게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뭐 해도 문둥병자를 치유하고 이런 걸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가지고. 근데 이제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아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잘 공부를 하면 예수가
왔을 때, 아, 그 구약은 옛날 약속 아닙니까? 뭐를 약속하는 약속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모든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아들을 보내서 보내신다는 것을 구약을, 아,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다윗같이 또 다른 선지자들처럼 이런 분, 이런 사람들은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아시겠죠? 그 약속을. 언제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어린 양, 그 모세율법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제도가 있거든요. 제사제도가 있는 것은, 그 제물, 양이야. 뭐, 양 아니라 소도 될 수도 있지만, 염소도 될 수 있고, 그 양이 희생제물이라고 불러요. 그 왜 희생제물이라고 부르냐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끌어안고 죽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제물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그 구약 성경도 깊이 잘 이해를 하면 참 은혜로워요. 왜? 그걸 보면 벌써 그 제사 제도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대신 죽어서 희생해서 우리는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게 약속.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약속인 줄 모르고, 성경을 자세히 봐야, 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하는구나, 를 알 수 있는데, 그냥 얼렁뚱땅 흐지부지 성경 공부를 하면, 이 제사를 꼭 지내야, 하나님이 용서해 준대. 이렇게 명령으로, 이 제사 안 지내면 뭐야? 용서 안 해 준대. 그리고 지옥 간대. 그러니까 제사를 철저히 지내야 돼. 그러니까 제사 자체고, 제사 하는 행위가 그런 걸 종교 행위라고 그러죠. 제사를 지내는 그 행위로, 이상구 나는 제사 잘 지내구나. 그러면 내가 천국 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사 지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명령으로 유대인들은 받아들였단 말이야. 실제는 뭔데? 명령이 아니라 뭐? 약속인데. 예. 그래서 좋은 눈은 율법을 뭐로 보는 눈? 약속으로 보는 눈이 좋은 눈이야. 그게 성령으로 새로운 관점을 준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나쁜 눈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의 눈이 나쁜 눈이었어. 율법을 보고 뭐라고 생각해버렸어? 명령이라고. 이거 안 지키면 벌받아. 제사 안 지내면 하나님 벌죠.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행위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주일 예배 빠졌다 하면 뭐요? 나는 그거지. 그렇게 하나님을 무섭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많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명령으로 알고 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희생제물임을 알 수가 없죠. 왜? 희생제물은 양이나 염소나 뭐 소로 제사 지냈으니까. 그런데 저게 젊은 목소 한 놈이 나타나더니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그
예수를 그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임을 알아차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선지자야. 그래서 맨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 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왜? 침례 요한은 그 제사가 어린 양을 죽이는, 피 흘려 죽이는 그 희생제물이 제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깨달아. 아,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모세 율법대로 제사를 지내던 그 하나님이 제사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어린 양으로서 희생제물로 보내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저 예수를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로 보내셨구나를 공표하는 거야. 세례 요한아. 이분이, 저분이 우리 세상 죄를 지고 가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그분이 오셨다고 라고 부르짖어도 유대인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린 제사 열심히 지냈는데, 우린 천국 가게 돼 있는데, 우리는 계명 잘 지켰는데, 이래서 예수님의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왜? 내가 율법을, 계명을 얼마나 잘 지켰냐, 안 지켰냐. 그것에 내 목숨을 걸고 있어. 예수님은 와도 모르는 거야.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을 완성시켜 놓아도 모르는 거야. 내가 진짜 율법을 잘 지켰냐, 안 지켰냐. 그것만이 중요한 거지.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것. 여러분이 이제 미리 예비 지식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 4장을 보셔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흥미진진한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이 죽일 년을 성공적으로 구원하실 건가? 그런데 좀 이따 보면 이 죽일 년이, 이 죽일 년은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신다. 라는 것은 알고 있는 주길년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놀랍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직업이 그 창녀일지라도, 그래도, 그래서 창녀가 되면 교회 출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성전에 못 가. 이 더러운 년은 못 들어와.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창녀는 나 같은 년이 자기가 자기를 봐도 죽일 년이야. 나 같은 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착한 모든 사람들이 말 가르치고 있는 착한 사람만이 구원을 주는 착한 사람에게만 구원을 주는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라면 자기는 가망이 있어 없어? 가망 없어. 그래서 이 창녀는, 이 사마리아 창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으면 좋겠을까?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돼. 조건적이면 자기는 벌써 잘렸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그날 사마리아로 가셨냐 하면, 이 사마리아 장녀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나 같은 것도 뭐예요? 천국 갈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 생각은 누가 넣어줬게?
성령이에요. 네. 악령은 무슨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착해야만 구원받는다. 못된 년들은 다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이런 것을, 이건 진리가 아닌 종교예요, 종교. 이건 은혜도 아니야.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아니야. 그냥 율법을 무엇으로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요? 명령으로. 이거를 잘 이해하세요. 예,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부터. 이거를 분리시켜서 알아야 돼. 아시겠죠? 이걸 짬뽕하면 아주 복잡해져. 아시겠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받으면 율법은 뭐에 불과하다? 잔소리에 불과하다. 그렇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율법은 지키지 말라 그래도 뭐예요? 지키지 말라 그래도 다 알아서 성령의 역사로 알아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율법 신경 그만 쓰고 이제 뭐만 하면 된다?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돼야 돼. 자, 네, 진행해 봅시다. 예비 지식은 이제 충분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기로 예수께서 드디어 어떻게 해야 돼?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도 절대로 유대인에게 말을 걸 수 없고, 유대인들도 말을 걸면 그건 큰일 나.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 돼가지고, 유대인들하고 뭐예요? 순수 혈통 유대인들과는 조금 모습이 조금 달라졌어. 여러분, 혼혈아들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금방이 사마리아 여자는 혼혈아예요. 예수를 딱 보니까 유대인이야.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유대인 남자야. 그러나 유대인임이 분명해. 그런데 이 유대인 남자가 물 한 잔 주면 좋겠다고. 이제 제자들은 동네로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고 예수님만 이 여자와 단둘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 창녀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하니 그 이유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를 않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이 그 질문에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자, 여기 뭐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 그 여자분이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을 알면,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이죠. 구원받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 줄 아느냐. 이제 한마디로 줄이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아느냐. 그것은 영생, 구원이요, 영생이야. 어떻게 해주는 구원? 은혜로 주는 구원. 즉 무조건적 사랑으로 주는 구원. 은혜가 아니면 그거는 뭐가 아니요? 은혜가 아니라면 선물이 아니지.
네가 착하면 그 착한 대가로 나는 너를 구원할 수 있어. 그럼 그게 선물이 아니요. 선물이 아니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선물,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구원이 무엇인 줄을 아느냐. 그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구원이 뭐냐? 그러면 천국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가는데? 교회 열심히 댕기면 되죠. 착하고, 착한 일하고. 그러면 그거는 선물이 아니죠. 그렇죠? 천국 가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완전히 뭐라고?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받는, 이 조건 없이 받는 구원을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어. 그 무슨 나는 이거를 잘했기 때문에, 나는 뭐 교회를 뭐 두 개를 세웠기 때문에, 나는 뭐 봉사를 교회 봉사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자꾸, 그거는 우리 인간의 나쁜 눈이야. 구원을 바라보는 나쁜 눈이야. 좋은 눈이 되면 뭐예요? 와, 이 사마리아, 이 죽일년, 이 창녀 같은 여자에게도 조건 없이 주시는 뭐다? 선물이구나. 박수. 구원은 선물이구나. 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 다음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 자, 너에게 지금 물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지금 예수는 뭐 하러 오신 거요? 모든 이 세상의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실, 조건 없이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희생제물로 오신 뭐요? 어린 양이 나라는 것을 네가 알았다면, 알았더라면, 네가 그걸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그에게란 말은 나에게란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생명의 물을 너에게 주었으리라. 너는, 나는, 그 예수님이 이 말은 내용이 뭐예요? 나 너에게 선물 주러 왔어. 나 너에게 뭐를 주러 왔어? 생명의, 생명수를 주러 왔어. 생명수는 뭐예요? 말씀이지. 그 복음, 생명의 물을 주러 왔지. 이 당시에는 사마리아가 어떻게 되었냐면, 사마리아인들도 본래는 다 뭐예요? 같은 민족이었고, 그래가지고 본래는 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너희들은 오지 마. 우리 성전을 너희들이 더러우면 너희들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거야. 너희들은 안 왔으면 좋겠어. 그 못 오게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게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에 그 거기에 또 산이 있어. 성전은 주로 산이란 것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산 위에다가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 곳을, 집을 짓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못 가니까 자기들만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 산 이름이 이제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돼버리냐면, 유대인들이 미워가지고, 우리 그리심산에서,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봐야
구원받을 수 있어. 유대인들은 또 뭐라 그러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봐야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 인간들은 자꾸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만들고 있어. 조건적으로. 여기서, 여기서. 요즘도 그래. 이 교파에 속하면 천국 못 가. 저 교파에 속해야 돼. 뭐,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이 사마리아 창녀가 그런 거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교파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선물 주시는 하나님과 아니면 조건적으로 내가 뭘 지켜야만 구원을 주시는 분인가. 그게 달려 있는 거야. 그렇죠? 율법을 뭘로 보느냐? 명령으로 보느냐? 약속으로 보느냐? 그게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눈을, 좋은 눈을 가졌느냐? 나쁜 눈을 가졌느냐? 성령으로 보느냐, 악령으로 보느냐, 율법을 명령으로 보게 하는 영은 무슨 영이에요? 사단의 영, 악령이지. 율법을 보면 그 율법이, 사랑하는 엄마가 갓난 애기에게, 자, 젖 먹어라지, 젖 먹어. 그거는 엄마가 처먹여 주겠다는 약속인 것처럼.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뭐요? 구원을 선물로 줬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너를 오늘 구원하러 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아직도 확실한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유대인 남자가 뭐 좀 다르다. 아, 이거는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 남자인 예수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했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모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안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말도 안 걸어. 특별히 뭐, 물을 달라? 더러운 사마리아 여자 손에서 어떻게 물을 얻어먹냐? 하나님의 백성인 나 유대인이. 이런 식이었다고.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님을 딱 보니까, 분명히 유대인인데, 그것도 남자인데, 자기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 여자로서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어떻게 놀래? 깜짝 놀라면서, 정말, 이때까지 가져보지 못하던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 남자는 달라. 첫째, 그렇죠? 보통 유대인 남자들하고 완전히 달라. 자기를, 심지어 사마리아에서도 사마리아 여자들, 모든 여자들도 자기를, 자기한테 말 걸어, 안 걸어? 안 걸어. 그러면 자기를 말 안 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인간 취급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인간 취급.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도 그 모양인데 유대인 남자가 와가지고 자기를 뭐예요? 사람 취급을 했죠. 벌써 거기서부터 뭐예요? 이분은 뭔가 다르고 자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자기한테 말을 걸지 않는데. 예. 네. 어떤 사람이 말을 걸면.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을 모르고 말을 건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뭐예요? 더러운 년, 죽일 년인 줄 알면서도 말을 걸었다는 거. 이거 박수 칠 만해. 아시겠죠? 예. 네. 네. 하나님이란 분, 이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자가 그 남자 다섯 명, 그 가정을 다섯 개를 깨고, 예. 네. 이 아주 나쁜 열이란 거를 다 알면서도 인간 취급을 해주고, 거기다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벌써 시작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은 네가 기다리던 너 같은 년도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런 나쁜 인간도 구원하고 싶어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암시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말을 걸은 걸로 하는 거예요. 벌써 와, 이 유대인 남자는 나를 사람으로 취급하는구나. 벌써 마음속 깊이에 뭐 먹은 거야? 감동 먹었어.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느끼지 못하고 이 성경을 읽고 지나가. 사도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쓴 이유는 이렇게 감동적이다. 이거를 느껴라. 그러면 너희 병이 치유될 수 있다. 그 감동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랬던 이 여자는 완전히 내가 너를 생명의 물을 그 생명의 말씀을 너에게 주어서 네가 생명을 가지게 되고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말을 완전히 이해를 못했어. 그러면서 여자가 이제 대꾸를 합니다. 가로대 주여, 물 길을 걸어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생수를 주겠다. 그러니까 당신은 물길을 걸어도 없는데 이 우물은 저기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 생수, 이 우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 주겠다는 말을 생명의 말씀을 주겠다, 복음을 주겠다 하는 말로 알아듣지를 아직도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아, 근데 이 여자도 본래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니까, 지금은 사마리아인으로 변질됐지만, 자, 그랬으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래도 우리는 옛날에 그 야곱이 살았던 동네가 그 사마리아거든. 그게 야곱이 판 우물이고, 그 야곱이 팠다는 것은 누가 지시를 해서 판 거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여기에 우물을 파라. 그래서 우물을 파서 그 나오는 물이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생명을, 생계를 뭐예요?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 말하는 줄 알았어. 복음을 얘기하는 줄. 즉 선물로 주시는 은혜로 주는 구원이 생명의 물인 줄을 몰랐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자, 여기서 야곱보다 큽니까?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이냐, 이 말이야. 야곱은 누구를 알았어요? 예수를 알았어. 네. 그러니 야곱은 예수가 자기보다 더 큰 줄을, 위대하신 분인 줄 알았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는 질문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질문이에요.
야곱보다 크다면 누구밖에 없어? 아브라함보다 더 크다 그러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그 이 여자 말이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 말은 자기의 마음속에 야곱이 알았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암시하는지도 몰라요. 그건 확인할 수는 없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슨 질문에 대답해요? 야곱보다 큽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거예요. 자,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그러니까 이 우물을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한, 내가 생명의 물 준다고 그랬는데, 이거 얘기, 이 물 얘기하는 거 아니다. 야곱이 팠지만은 이것은 실제로 생명수가 아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자만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뭐예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게 뭐예요? 영생이지. 그렇죠.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 생명, 복음, 그것은 네가 받아들이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네가 그걸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나는 나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것이구나.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주신 거라 그래놓고 또 뭐요? 또 그래도 조건이 또 붙어, 그렇죠? 그 조건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참 힘들죠. 그거는 본인들이 성경 공부를 깊이 안 해서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지금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이 죽일 년에게 뭐를 주실 참이에요? 생명의 말씀, 복음, 물 줄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영원히 내가 너에게 준, 너에게 내가 주는 그 생명의 물을 먹는 자는 그 복음은 너희를 영적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랴. 네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끌어안고, 즉 우리 죄뿐만 아니라 무슨 죄? 세상 죄. 세상 죄. 세상 죄는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고. 그거를 아직 죄가 남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상징적으로는 예수님은 이미 나의 모든 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어떻게 죽음으로 그 죄값을 어떻게 갚았다 이 말이에요. 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예요? 샘물. 구원의 그 복음을 탁 들으면 그것이 영생하도록, 내가 열, 그 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해도 나는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느냐? 라는 그 답은 제가 다음 시간에 드릴게요. 일단,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의 확신을 받고 성령을 받았으면 나는 완전해질 수 있다. 즉 뭐예요? 죄 하나도 안 지을 수가 있다. 라고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그것이 진짜 문제야.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그걸 짤막하게 설명을 드릴 테고. 그래서 사실은 이 14절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14절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